그냥 잘라놓으세요. 네, 여기 밑에 붙일 거 아니에요? 근데 축하하세요. 자기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 걸로는 것 같은데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행렬로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신기할 수 있어요. 이게 범위일 걸. 근데 들어가서 범위 아니야? 어? 모르겠다. 아 상범이 상범이. 박상범. 아, 이거 근데 공통적인 게 의외로 많이 나온 거 같아. 입고 넓. 어 입고 넓히는 거랑 주문상 중량. 아, 내가 이런 거 알았으면 왜 언제 썼어? 이게 테스트를 수시로 받아서 출력하는 거다. 두 번째 게 그게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써는 거 같아. 단어를 봐서 단어라는 큰 게 있으면 상황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픽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ABC를 어떻게 처음에 그 ABC를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우선 쓴 다음에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 5학까지 아니 5학까지 나오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단어를 그러니까 ABC가 있잖아. 처음 그 긍정적 부정적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지. 그거 하나 쓰고 그거에 대해서 쓴 다음에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여기서 4항에다 쓰고 그래서 5항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온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야. 지금 이렇게 써.